미친 척하고 소개를 요청하라. 업계에서는 보험 상품을 소개할 대상을 가방 고객이라고 하는데 보험 영업에서 가방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이 나온 학교의 동창 주소록 같은 DB를 이용한 DM 발송, 신문이나 인쇄물 간지를 이용한 일명 찌라시 영업, 지인 영업과 빌딩 타기 같은 개척 영업, 그리고 소개 영업이 있다. 이들 모두 중요하지만 전설적인 세일즈맨들은 대부분 소개 영업을 즐겼다. 나 역시 소개 영업을 좋아한다. 당신은 소개 영업보다는 다른 방식의 영업이 더 잘 만든다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소개를 통한 신규 고객 창출은 보험 세일즈의 정석이자 정설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컨설팅한 모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 매뉴얼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세일즈를 개시한 후 세 번째로 계약한 고객이 당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당신은 세일즈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지인들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망 고객은 바닥이 날 것이다. 빌딩 타기처럼 무작정 들이대기식의 방문은 보험 세일즈만큼은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일단 방문한 세일즈맨을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부터가 넘어야 할 태산이기 때문이다. 세일즈는 확률 게임이라는 것을 되새겨볼 때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 성공하기 어려운 확률에 투자하기보다 실패 확률이 낮은 쪽에 베팅하라. 소개 마케팅은 실패할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 소개 부탁을 꺼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한다. 상대방이 부담을 가지면 미안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귀찮은 게 아닐까요? 부탁받은 게 짜증나서 기존 계약을 해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포장하지 말자. 속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자긍심을 가지지 있지 않거나 부탁하기 위해 굽실거리는 행동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고객은 자발적으로 그 상품을 가입했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이 좋은 것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자긍심이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품에 대한 믿음은 세일즈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이다. 분명한 것은 소개 요청을 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소개를 요청한 사람은 핵심 고객이자 인간적인 신뢰를 쌓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리고 소개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곳에 대한 인사를 전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진다. 그런데 이런 훈훈한 상황에서 소개비를 제공하거나 과한 선물로 소개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변질시키는 세일즈맨이 있다.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과한 선물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처럼 이것저것 끼워주면 품위가 떨어진다. 만약 선물을 하고 싶다면 영화표나 본인이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 같은 것이 좋다. 어린 자녀를 둔 고객이라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념품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상대방이 고객 소개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상품이나 권유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라. 전화 한 통이 성공률을 배로 높여준다. 보험 세일즈의 전설이 된 사람은 한결같이 들이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요청한다고 한다. 굴지의 생명보험사 프루덴셜에서 3년 연속 판매량을 기록한 차태진 상무의 저서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에 이런 글이 있다. 세일즈는 확률 게임이다. 당신이 그냥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접수한 고객들 중에 일부는 확률적으로 42개월 동안 약 1,300명과 상담한 내 경험에 의하면 약 40% 아무 말 없이 소개에 응한다. 고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호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혹 거절했다 해도 당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지 않았는가? 당신을 불신하거나 상품에 관심이 없다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계약을 하든 하지 못하든 무조건 요청하라. 구체적으로 소개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적게 만들어라. 소개를 받고 싶다고 말로만 의사 전달을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나만의 소개용지를 만들어 직접 적게 유도하라. 말로 재차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문자나 이메일, 친필 메모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지인을 소개해주는 것을 망설인다면 간결하게 취지와 용도를 알려라. 오늘 계약한 상품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덧붙이면 됩니다. 고객님, 제가 소개를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고객님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그로 인해 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의 탁월한 안목에 놀라워하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께 이 상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변에 이런 좋은 정보를 빨리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셋째, 소개할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하면 이렇게 질문하라. 고객님을 가장 잘 따르는 후배분은 누구시죠? 그분에게 이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전화 한 통만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소개해줄 만한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가족 말고 고객님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분이 있으신가요? 최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보험은 상품 특성상 당장 소용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클 때는 막 계약을 체결했을 때이다. 음식도 방금 만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듯이 갓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차 있다. 이때 소개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고객의 선택을 칭찬해주고 고무된 고객에게 이런 좋은 상품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하게 하라. 그 자리를 떠나고 차일피 미루다 보면 감정도 희미해지고 소개를 요청해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쳤거나 고객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다음 기회는 보험증권을 전달할 때이다. 많은 세일즈맨이 고객의 시간을 뺏지 않아야 한다는 핑계로 증권을 우편으로 발송하곤 한다. 심지어 증권을 전달하지 않는 세일즈맨도 있다. 이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한 사람의 손님에게만 물건을 팔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다. 누가 당신의 시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험증권을 전달할 때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쿠키나 과일을 선물하며 소개를 부탁해 보도록 하라. 만약 증권을 전달할 기회를 놓쳤다면 마지막 기회는 보험료 청구 시기이다. 건강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청구 시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컨설턴트가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고 편리하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신의 책임감에 감동하고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화답을 하며 소개를 요청하면 혜택을 본 고객은 당신의 적극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다. 나는 소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브랜디와 보졸레 누보라는 술을 떠올린다. 브랜디는 증류한 뒤 오크통에 장시간 보관하여 만드는데 재료와 보관기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반면 보졸레 누보는 갓 출시됐을 때 인정을 받는다. 다른 와인과 달리 그의 수확한 포도로 만든 헷와인이지만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출시된다. 가볍게 마실 수 있어 출시와 함께 불티나게 팔린다. 브랜디와 와인은 제품마다 알코올 도수뿐 아니라 향이나 가격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세일즈맨들이 소개장을 신선한 와인처럼 활용하느냐, 품격 있는 30년산 브랜디처럼 쓰느냐는 시기에 달려있다. 초보 세일즈맨일수록 병뚜껑을 일찍 단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사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땡땡 보험의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는 자신이 아는 이름이 나와 반삭했다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돌변하기도 한다. 아, 예. 지금 회의 중인데 다음에 연락 주실래요? 이런 경우에는 소개 효력이 상실된다. 이보다 조금 더 요령이 있다면 연락과 약속은 본인의 실력으로 잡고 만났을 때 소개를 밝히는 것이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땡땡땡 사장님께서 꼭 만나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상담이 어려워질 때 소개받았음을 밝히는 것이 더 좋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땡땡땡 사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부장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분을 아세요? 아, 그럼요. 제 고객이십니다. 어제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소개장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작 이야기하지.
부장님이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부담스럽긴 알았어요. 그 상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고수는 계약을 종료한 후에 소개장을 내보인다. 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장님을 알게 된 것은 땡땡땡 사장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개장까지 써주셨는데 다음에 만나실 일이 있을 때 땡땡땡 사장님이 물어보시면 이 사실을 몰라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직접 뵈니 땡땡땡 사장님께서 왜 그런 칭찬하시고 꼭 만나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프로세일즈맨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친구 참 믿음직하네. 나 같으면 만나자마자 소개받았다고 얘기할 텐데 이 사람에게는 지인을 소개시켜줘도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겠어. 이쯤 되면 고객에게 두세 장의 소개장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처럼 소개장 한 장을 끝까지 아껴 세네 배의 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미친 척하고 들이대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소개장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단순한 소개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소개장을 준 세일즈맨은 그것을 빨리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햇포도로 만든 보졸레 두부를 시원하게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다 해도 잘 숙성시킨 브랜디를 만드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라. 보졸레 두부는 하루를 즐기기 위한 술이지만 브랜디는 몇 번 나눠서 아껴 마시는 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고객에게 약속을 기대하지 말라. 고객에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은 신뢰이다. 하지만 보험 세일즈맨이 오기를 기다려주는 고객은 없다. 소개로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할 때 처음에는 땡땡땡님 소개라고 하면 반갑게 맞아주다가 신분을 밝히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해진다. 이때 기죽으면 안 된다. 지금은 싸늘하지만 당신이 권하는 상품과 당신을 만나보면 금세 다정해질 테니 배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는다고 제안하라. 물론 스케줄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선뜻 시간을 잡아주지 않는 고객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는 밀어붙이는 것보다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다. 거절이 아니고 미루는 것이기에 다음에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면 된다. 단 예의 바르되 집요하게 다음의 기한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언제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음 주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 그때까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프로젝트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아, 네. 그럼 다다음 주에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잘 메모해 두었다가 2주 후에 반드시 전화를 해야 한다. 꼭 월요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월요일부터 이 약속, 저 약속 잡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2주 전에 땡땡땡님 소개로 전화드린 땡땡 보험의 플래너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아예 시간 범위를 정해서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이때도 만남을 피하면 다음 주로 연기하면 된다. 고객이 목요일 오전이 괜찮다고 하면 다시 물어보라. 10시가 좋으시겠습니까? 11시가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10시라고 대답하더라도 바로 10시에 간다고 하기보다는 시간에 약간의 여유를 잡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럼 내일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이 갑자기 미팅이 잡히거나 업무가 10시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 세일즈맨은 약속 장소에 30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예상 판매 상품의 리스트와 각종 자료를 미리 챙기고 질문지를 작성해 두어 고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첫 만남은 보험 상품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첫 만남에서는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만남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한상을 버려라.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해도 절대 상처받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보험이 고객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고 성의껏 설명했다면 고객에게 그 마음이 잘 전해졌을 것이다. 고객에게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언젠가 보험의 가치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실하게 상품을 설명한 당신을 떠올리며 씹을 역할을
자처할지도 모른다. 대화 속에 떠다니는 정보를 잡아라. 보험 세일즈맨에게 고객과의 첫 만남은 고객의 마음을 열고 알짜 정보를 얻어내는 출발점이다. 그런 만큼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정보의 질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세일즈의 앞날이 순조로울지 혹은 험난할지를 결정한다. 갓 소개받은 가망 고객을 만나는 세일즈맨이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결 마음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소개를 해준 사람이 덕분에 나이와 직업, 취미, 고향 정도를 파악했으니 상대방에 대해 대충 알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세일즈맨이 종종 있다. 그로 인해 첫 만남에서 알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기도 한다. 질문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 얘기를 해보라.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나 즐거웠던 순간 등 생활정보로 대화를 끌어가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는 성격이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소재가 떨어지거나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화 사이사이에 어릴 때부터 품은 꿈이나 은퇴 후 계획, 자녀 나이와 성별, 부부 나이차 등을 비롯해 주변인들에 대해서 적절히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이런 대화를 마치고 나면 겨우 고객의 미래 플랜을 짜는 알짜 정보가 생긴 셈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가망 고객일수록 적절한 맞장구와 공감 화법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야 한다. 소개해 주신 김 부장님이 이 과장님의 고향 선배님이라면서요. 어릴 때 동네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선배가 그런 말을 다 해요? 당연 달리기죠. 지금은 아마 여직원들에게 인기 없는 상사일 겁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해도 피하는걸요? 아닐 겁니다. 과장님이 책임감도 크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부하 직원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사석에서 과장님을 만났다면 다를걸요? 전 과장님이 고향 형님같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하, 별 말씀을. 과장님 같으신 분이 나중에 사업가로 성공하시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적 꿈이요? 사회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죠. 돈도 좋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막연하게 그냥 사랑과 봉사정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보다는 가족이 더 우선이 되고 말았죠. 무슨 말씀요? 가족을 지키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사회사업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은퇴 후에 그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현재에도 충실하셔야겠네요. 자녀는 몇이나 있으세요? 일남일녀요.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죠. 제가 아이를 조금 늦게 낳은 편이에요. 이 정도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낸다. 이 과장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공사 구분이 명확해 겉으로는 완벽주의자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어릴 적 꿈이 사회사업가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 본바탕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객에게는 논리적 설득보다 감성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40대 가장의 마음속에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점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음 만남에서는 주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해준다거나 가족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코스를 추천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무료 입장권이나 초대권 같은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신은 가보지 않고 인터넷 정보만 보고 추천했다가는 광고성 정보에 속아 되레 사죄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일즈맨은 고객보다 정보에서 한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설령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객에게 지더라도 정보 전쟁에서는 지지 말아야 한다. 청약서에 사인 받을 때 고맙다고 인사하지 말라. 보험 세일즈는 어느 분야에서보다 고객이 세일즈맨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 많다. 나를 설득해 보험에 가입시킨 그가 없었다면 이번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미뤄왔는데 이렇게 가입해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 보험 세일즈맨의 꿈을 안고 연수교육을 받았을 때 일이다. 한 선배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선배님의 특강은 아주 흥미로웠다. 어느 날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오랜 설득 끝에 고객이 청약서에 사인을 하면 몹시 흥분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시키는 기분이나
운동선수가 꿈에 그리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기분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순간에 격앙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고객이 봄에 가입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말라니 참으로 의아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그 이유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우리의 표정을 읽은 선배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고객은 든든한 미래를 보장받은 것이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고마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고객에게 좋은 일이어야만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하는 일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내 이익을 위해 고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해줌으로써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배운 고객주의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선배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 고객을 이용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 보험 세일즈를 할 때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배의 말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에게 당당하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보험 세일즈맨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보험 시장의 팽창이 보험을 대중화시키면서 보험에 대한 고객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해질수록 상품에 대한 객관적 설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상담 시간이라도 더욱더 고객 지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때는 온라인 매체에서 보험 상품이 판매되니 보험 세일즈맨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홈쇼핑 회사의 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손해를 본 고객들이 보험 세일즈맨을 더욱 신뢰하게 됐고 보험 세일즈맨은 홈쇼핑 방송을 보며 쇼스텝 화법을 벤치마킹해 설득력이 높은 화술을 구사하게 됐으니 의도하지 않은 성장이 일어난 것이다. 구매자들이 상품에 대해 깊이 이해할수록 판매하는 사람은 좀 더 유리하다. 보험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세일즈맨들에게도 희소식이다. 고객과 함께 비전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험의 우산을 넓히는 당신들을 응원한다. 효석 스팁. 보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보여주어라. 1. 믿음을 주는 목소리를 만들어라. 가볍게 고객에게 접근하려면 스스로가 새털처럼 가벼워야 한다. 외형적으로 부담 없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물론 부드러움과 경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간결하고 힘있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평소에 목소리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상품의 단점을 숨기지 말라. 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라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어느 분야보다 보험 세일즈맨들의 신뢰감이 중요하다. 신뢰는 단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상품의 단점을 숨기지 말고 자신있게 말하라. 그럼 고객은 그것을 장점으로 인식할 것이다. 3. 개척의 시작인 씨불 고객을 관리하라. 절대 불씨를 거트려서는 안 된다. 평소에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한다. 씨불 고객은 보험 세일즈맨에게 보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첫 만남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 세계적인 세일즈맨이라 해도 첫 만남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어도 반은 성공한 셈이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 5. 대화 속에서 아킬레스건을 찾아라. 듣지 않는 세일즈맨은 눈을 감고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에베레스트산에 오를 수 있다. 고객의 말에 길이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